안녕하세요, 민꽁TV 꽁이입니다. 오늘 찾은 맛집은 넓은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만 봐도 인기 맛집인 거 아시겠죠? 1980년부터 시작한 44년 전통에 빛나는 신흥 부대고기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가게 상호가 부대고기라서 고기가 들어간 부대찌개인가 했더니 메뉴에 부대전골, 스테이크 모듬이 있더라고요. 부대전골을 먹으러 간 거였는데, 고기하면 꽁이, 스테이크 모듬, 놓칠 수 없죠? 스테이크 모듬에 부대전골, 중 사이즈 시켰어요. 둘이었으면 메뉴 하나만 시켰을 텐데, 마침 파티원이 넷이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주문한 스테이크 모듬 나왔어요. 부대고기란 이름이 딱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소세지, 베이컨, 스테이크에 감자 양파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서 이게 뭐지? 꼭 찰판볶음 먹는 것 소스 같은 같은 거 아니야? 기분이에요. 버터 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스테이크 모듬 주문하면 같이 주시는 소스인데요. 취향에 따라서 세 가지 소스를 골라서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뭐가? 기름장 스테이크 소스 얘 뭐지? 이게 뭐예요? 핫소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신흥 부대고기가 좋은 게 정말 네. 드시기만 하면 돼요. 사장님이 중간중간 오셔서 고기 손질도 해주시고 저거는 말이 불 조절도 다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가만히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 침이 고이네요. 항상 편집하면서 셀프 고문하는 기분이에요. 다이어트 중인데 고기향이 꽤 푸짐하죠? 같이 간 일행들이 다 육식주의자라 순식간에 사라지긴 했지만 우린 이게 다가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네, 우리에겐 감사합니다. 부대전골이 있다. 처음 주문할 때 부대전골도 같이 주문했더니 빨리 먹을 수 있게 옆 테이블에서 끓여주셨어요. 흐름 끊기면 안 전골이 되니까 있구나. 딱 느낌 오셨나 봐요. 먹는데 근데 쉬지 여기 않는 보면 사람들이란 절대 걸. 건드리지 네, 말라고. 일은 콩나물 쉬고 때문에 싶습니다. 콩나물 빛나 먹고 날까봐 놀기만 하고 싶어요. 끓을 동안 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더 이 맛있어. 부대전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콩나물 끓을 때 푸짐합니다. 콩나물 안 어떤 만지잖아요. 가게를 가면 전골찌개라고 써 있는데 국처럼 국물만 저희는 잔뜩 있는 무관하고 곳이 그냥 있거든요. 콩나물밖에 안 여기는 들어가서 진짜 육수가 마늘은 안 보일 콩밖에 안 정도로 들어가서 그냥 건더기가 가득 있어요. 콩나물이 있어서인지 마늘이 어디 국물 많지? 맛이 아주 칼칼 시원했어요. 그런 술도 양념이 막걸리 안 거기다 마셨는데 만져드린 다음에 해장되는 느낌. 이게 미원 같은 조미료를 안 조미료 넣으신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들큰하거나 텁텁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상관없어? 스테이크 모듬 다 먹고 저희 테이블로 전골 냄비 옮겨서 먹었고요. 육수는 부족하면 리필해주세요. 밥은 따로 주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양푼에 밥을 주시는데 부대전골에 비벼 먹으라는 뜻이겠죠. 살짝 올려서 먹어봤는데 아, 이곳이 극락인가요? 부대전골 진짜 맛있습니다. 스테이크 모듬도 맛있지만 둘중 하나를 드셔야 한다면 무조건 부대전골 추천합니다. 밥으로 먹기도 좋고 술안주로도 일부러 손님 없을 시간 맞춰서 아침 10시에 간 건데 어찌나 아쉽던지 저녁이었으면 저 소주 한병 마셨어요. 아쉬움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노포 부대전골을 맛보고 싶다면 신흥 부대고기 놓치지 마세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땡콩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